아침 식사입니다. 여기는 과일 코너. 추벅도 있네. 여기는 빵. 아, 여기가 영국 그거다. 전통 음식, 전통 아침 식사. 똑같네. 그치? 근데 저 숲은 어떤, 아? 아, 똑같네. 그치? 빈수, 토마토, 버섯. 이거는 감자. 계란 프라이. 저건 뭔가? 빵 구운 거, 소세지. 똑같구나. 사이 아침 식사에 셰익스피어가 세례를 받았던 곳이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촬영을 합니다. 이곳은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 교회를 다녔겠지요? 그리고 죽어서는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가 성, 삼위, 일체, 교회입니다. 이게 안 돼. 여기는 무덤인데. 셰익스피어 무덤은 아니지? 모르겠어. 거기 써져 있을 텐데. 여기가 무덤이에요. 이제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이제 묘지, 공동 묘지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분을 모시는 무덤인데 제가 보이질 않아서 여기 어디 써 있지? 삼식씨 저기 안 보이지? 트리니티가 어제 뭐라 했지? 성 3위. 그러니까 홀리, 성 3위, 3위일체. 트리. 전 누구 무덤인가? 어디 써있나? 보이는 어디 집에? 무덤. 저기가 무덤이래? 물어봐. 셰익스피어 무덤에 들어가려면 5파운드 1인 성인은? 서울입니다. 땡큐. 5파운드. 40파운드를 결제. Thank you. Thank you. My colleague is there. Yeah. If you have any questions. Yeah, yeah. Thank you. 영수증은 없나? 피터스 체플. 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564년에 태어나서 16년 1616에 죽었네. 여기에서 세례받고. 그럼 몇 살 되는 거야? 아니면 50대 중반? 50대 초반? 어디 세례받대? 어디서? 베티즘. 자, 여기, 이게 순서대로 쭉, 뭐, 어떻고, 그런 게 써져 있는 거 아닌가?
베드로 예배당, 성 베드로 예배당. 이름이 써 있는 거 보면은 셰익스피어 부인이 셰익스피어보다 한 7년 더 살았네요. 그러니까 1556년에 태어나서 1623년에 죽었네요. 그의 무덤이 저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가 셰익스피어 무덤. 무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쳐진 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셰익스피어의 무덤이 이렇게 이제 지하에 밑으로 묻히지 않고 저렇게 이제 관으로 올라왔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아니네요. 그렇죠. 뭐 일개 개인이 그냥 유명하다는 이유로 저렇게 묻히기에는 교회에서 그건 조금 아닐 수 있겠죠.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게 여기 무덤이 이게 셰익스피어 무덤이야. 바다. 아 요거. 응. 지금 까만 줄 쳐져 있는 거. 그 부인. 엔. 이게 이거는 부인. 여기에 있구나 여기. 어유 부인이 나이가 훨씬 많네. 9살 연상이네. 그러네. 8살 연상이다. 그리고 더 살았어. 오래 살았네 부인. 8살 연상인데 한 8살 더 살았네. 셰익스피어 무덤이야. 나는 저렇게 관으로 돼서 크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행이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 아니 나는 이렇게 되어 있을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저렇게 되어 있으면 욕하고 나가거든. 아 그래? 그럼. 그치 이게 그냥 개인이 그냥 성공해서 세상의 성공에서 이름을 날렸다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교회 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좀 아니지. 그러나 그때 여기 들어올 때 돈 받잖아. 그치. 완전히 장사하는 거지. 교회가 아니야. 비즈니스야. 그렇구나. 이 밑에 있는 거구나. 셰익스피어가. 더 포엣이라고. 시인. 더 포엣.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러면은,
직업이 뭐예요? 그럼 시인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는 거다. 여기 무덤에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무덤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쓸까요? 포엣이라고 써. 이랬을 수 있는 거야. 희곡 작가예요. 아니고 시인입니다. 그리고 With friend for Jesus, shake forever.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영원한 좋은 친구. 근데 감회가 새롭네. 감동이네. 어떻게 여기 와 보다니. 그분이 묻혀 있는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기 와 보다니 진짜 감동입니다. 감사함이고 삼직시인한테 고맙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여기는 그 홀. 그러니까 사위. 사위입니다, 사위. 그 다음에 여기는 수산나, 딸. 그러니까 수산나의 남편이 전 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수산나의 집. 여기는 그 가족이 셰익스피어 가족이 있네요. 그게 셰익스피어의 손녀예요? 손녀. 이게 그랜드 떠오르. 어디? 아 그래. 그러네. 더 그레이버 토마스. 그러니까 이 홀과 이거의 딸. 이 둘 사이에 엘리자베스라는 딸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셰익스피어 일가의 묘네. 그렇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아내,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손녀, 손녀도 시인. 사위. 그 다음에 의사인 딸. 사위. 그 다음에 딸. 그래서 존 홀. 존 홀. 마리트. 꼭 이들을 이 가족을 위한 교회 같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해를 한다면 이게 원래는 우리가 저기까지 있었어. 저기까지. 저기까지. 여기? 저기까지. 그런데 이걸 덧붙였어 이렇게. 여기를 붙여놨잖아 이렇게. 이걸 추가로 더 만들었어. 이 가족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 토요일인데 저렇게 학생들이 셰익스피어 탐방을 하는 거죠? 이 동네? 근데 동양인이야. 동양인이야? 중국, 중국 아니면 중국일 것 같아. 중국 말하는 것 같았어. 삼식 씨, 거기에서는 제대로 그 역도 못 찍고 너무 급하게 와갖고 그 역을 못 찍었어. 그 역 예쁘던데. 아, 역을 못 찍었구나. 역 찍다가는 한 시간 늦었지. 뭐가 중요한? 아니 그리고 그 인사도 못했어. 이제 또 기차를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기차 여기 오자마자 또 이제 기차가 와서 탔는데. 뭐야 무슨 1분 차이로? 내가 기차 잡고 있었어. 그 맞아 사람, 맞아. 그 사람이 화냈어. 안 된다고 이제 더 이상. 자기 올라탈 때 저거라. 자기 올라탈 때 문이 자기를 이렇게 찝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냥 째려봤더니만 열더라고. 내가 열었는데? 버튼이 있어. 버튼이 있어. 그래.
스트레포드 오펀 에이븐에서 투 맨체스터 스테이션까지 가는데 중간에 또 한 번 기차를 갈아탑니다. 그러면은 삼식씨 얼마예요? 기차 요금? 한 3시간 좀 더 가야 되니까 얼마겠어? 우리 1시간 반에 15만 원 주고 왔으니까 3시간 더 가면 30만 원이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파운드가 21만 4천 원이요? 21만 4천 원? 그러니까 파운드는? 122. 그러니까 2인. 2인. 2인에 122? 그러니까 61이네? 61파운드. 1인. 그럼 120. 써져 있잖아? 안 써 있어. 그냥 QR코드야. 그러면은 121파운드. 아, 그게 영수증이야? 그럼 줘야지. 122. 점? 뭐야? 이게 잘 나올래나? 122.20. 122.20 파운드. 20만 원 조금 넘어. 삼육 씨는 약간씩 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는 좀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만 넘는데. 사람 망가뜨리지 말고 우리가 무슨 전당대회에 제가 지금 방 대표 뽑냐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가 교통 서로 비난하고 그냥. 무슨 비난이야, 비난은. 팩트도 아니고 얘기하고. 아니니까, 팩트로만 이야기해. 자기 줄여서 이야기하잖아, 삼식 씨는. 6,000원을 5,000원이라고 그러고, 막 한국 돈으로 환산할 때 막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이어서 나 뭐 알아서 뭐해. 돈을 더 낼 거야. 뭐지. 안 낼 거 아니야. 더 낼 거야? 이 여사는 가난뱅인데, 가난뱅이를 아주 그냥. 낼 거냐, 안 낼 거냐. 못 뜯어가지고 삼식 씨가 안달이야. 그러니까, 얼마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아니, 그래도 구독자님들은 그게 필요하거든. 정보잖아. 그러니까. 122.20 파운드. 그러잖아, 어제, 잠도 못 자고, 새벽 한 2시까지, 그 맨체스터에 그 호텔을 얻었거든. 잠도 못 자, 한 2시간 헤매다가 간신히 얻었는데. 어떤데? 거의 뭐 수상 거. 아, 진짜? 또 이렇게 비싼 거로도. 비싼 거, 거기 떠 있는 것 중에서 그중 싼 거야. 아, 진짜. 거기서 떠져 있는 거지. 이 여사는 날마다 호텔 문을, 방문을 열면서 디리리리, 디리리리리 할 때 아주 쏠쏠 합니다. 어떤 집일까 알아보는 재미도 아주 여행의 재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도 돼. 그래? 그 정도야 또? 나는 지금까지 숙소 중에서 가장 좋은 거야? 여기가 그중 좋고 이제 저런 데는 안 얻는다. 먼저 전락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임했거든? 이마사. 그런데 맨체스터는 오저히 뭐 이마나 마나 없어? 없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널찍한 거 하나 얻었지. 이 여사가 좋아할걸. 아니, 좋긴 좋더라고, 쟤도. 더블트리. 인생 뭐 있어? 더블트리 힐튼 호텔이었는데, 우리나라 몇 성급인지는 모르겠어요. 5성급. 비스무리한 거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크고 더 좋다 하니까. 어제 그거가 4성급이야? 4성급이야? 여기에서? 응. 그럼 여기서 뭔지 알까? 써져 있는 건 4성급이라고. 아, 그 엄청 좋더라고. 응. 어쩐지 엄청 좋더라고. 뭐 5성급도 있는데. 아, 미안해. 5성급은 한 100만 원 그런데. 늘 뭐 이 여자한테 미안하지 뭐. 100만 원 넘어가는 데는 재워주지 않아. 날마다 조식 먹는 재미와 조식의 이제 프로그램을 알겠었네요. 오늘은 기차로만 3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차 여행하는 거네. 기차 여행하면서 이렇게 수다 떨자고. 좋네.
강남 뉴 스트릿 기차역에 왔어요. 여기는 플랫폼 B. 갈아타고 이게 여기 이제 환승하는 역이 달라요. 아주 복잡하게 이제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삼식 씨, 네, 사람한테 물어보기 싫어서 구글 그 지도에 이거 해갖고 오느라고 뺑뺑 돌아왔습니다. 아우, 아주 이 여사는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답답해서 지도가 가게 안을 가리키는데 삼식 씨가 진짜 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데리고 나왔지요.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출발 역에 와 있으니까 된 거죠, 뭐. 네, 여기가 버밍엄. 원래는 버밍엄에서 하루 자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가 코치홀드에서 자는 바람에 하루에 묵는 바람에 그냥 여기는 건너뛰고 맨체스터에 가서 하루를 묵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타는 기차는 이건지 알고 탈 뻔했어요. 물어보니까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갑자기 플랫폼이 바뀌었다고 방송을 했나 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멍하니 있었는데 옆에 분이 알려주셔서 바꿨게 자리 옮겼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8B여서 거기 계속 서 있거나 아니면 방금 들어온 기차를 탔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때때마다 적시의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이렇게 자유여행을 할 때는. 그러나 열심히 물어봐야 됩니다. 삼식씨처럼 그냥 휴대폰만 갖고 구글만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9B, 9B로 바뀌었어요. 플랫폼이. 우리 기차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맞다. 기차 맞다. 이거는 퍼스트 클래스다. 우린 저 뒤로 가야 해. 기차에도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버밍엄에서 맨체스터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버밍엄과 맨체스터 도시는 영국에서 손꼽히는 정도의 대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맨체스터는 버밍엄에서 약 한 250km 떨어져 있고 저는 기차를 한 번 갈아타고 기다리는 시간 30분까지 포함하면 3시간, 포함하지 않으면 약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아주 낮은 구릉, 언덕 정도 수준의 아주 넓은 그 평원 그리고 밭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여기에서는 많은 양을 키웠을 것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지주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사보다 양을 키우는 것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농사를 포기하고 그
엔클로저,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양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농사를 도와주면서 농사를 일을 하면서 벌어먹던 그러한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맨체스터나 리버풀 또는 버밍엄 이 대도시로 사람들이 옮겨갔고, 그런데 거기서 또 일자리가 뭐 많지 않고 이제 고를 즈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들이 저렴한 어떤 그 노동력 임금으로 면직물 공업에 종사를 했고, 영국은 그 면직물 공업, 면직물 산업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가, 최고의 부자 국가가 되었습니다.